안녕하세요. 역사 유치원입니다. 식물과 마찬가지로 추억도 어떤 땅에서는 뿌리를 내리지만 다른 땅에서는 말라 죽기도 합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영원한 감동의 영상처럼 오랜 시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추억을 찾아가는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주인공은 아버지와 오래된 부대의 동기들입니다. 올해 아흔이신 아버지는 작년 9월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스스로의 거동이 힘듭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의 태종대입니다. 아버지는 태종대는 그리움의 장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무척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거리상의 문제 그리고 거동의 문제 등으로 쉽게 결정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망설이던 차에 국방TV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6.25 특집으로 부산 영도부대에 관한 내용을 취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촬영이라는 것이 부담도 되고 망설임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정신적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서 승낙을 하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사전 취재와 실제 촬영 그리고 부산 방문까지 해야 하는 일정 등은 아버지가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가족 모두가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취재하고 촬영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부산 영도부대 흔적을 찾아가는 건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아버지가 고속버스로 움직이는 것도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것도 KTX 기차를 타는 것도 모두 어려웠습니다. 국방TV 측의 배려로 항공기로 이동할 수 있음에 잠시 안심하였으나 공항에서 기다림과 출발과 도착 모두 만만치 않은 거리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의지와 주위의 도움으로 호텔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동행하는 분들이 또 계셨습니다. 영도부대 생존자분 중 아버지의 친구분이신 신선생님과 공항에서 72년 만에 만난 영도부대 동기 문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문선생님과는 첫 만남이었으나 세 분은 금방 친해지면서 당시 자신들의 이야기와 동기들의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세 분의 끈끈한 모습이 생사를 같이 한 전우라서 가능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종대에 도착해 지난 훈련장이나 해상훈련장 그리고 연병장 등의 흔적을 찾아보며 그 당시를 기억해 보았습니다. 매일 밤 수백 리 길을 걸어야 하는 강도 높은 훈련과 비행 낙하훈련 그리고 얼차려봤던 일들을 담담하게 풀어놓는 세 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한지 귀 기울여 당시의 고된 훈련 상황과 실제로 북한에 침투했던 동기들의 생사 소식 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도 부대원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북이 고향이고 이곳에서 훈련 후 다시 북한으로 침투 명령을 받은 북파 공작부대로 휴전 후에도 문서가 공개되지 않아서 여러 소문만 있었지 어느 소속이었는지조차도 알려지지 않았던 베일에 가린 유격대여서 우리 가족들도 아버지의 역사를 최근까지 몰랐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기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이 생겼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72년 전으로 돌아가서 영도부대 모집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라고 물으니 단숨에 세 분이 또 입대하신다는 대답에 왜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번에도 세 분이 똑같이 대답이 돌아옵니다. 당연히 고향에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주저하겠냐? 7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또 영도부대에 입대하겠다라는 답변이 마음을 잠시 격하게 흔들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통일을 시켰어야 하는데 못했다며 미안하다라는 말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역사의 격변기에 모른 척으로 무임승차한 미안함이 있었던 나로서는 세 분들의 이런 애국심이 우리의 삶을 안정되고 편안하게 이뤄놓을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궁, 신현우, 문명철 이 세 분과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생존자와 나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나라를 위해 희생해준 영도부대원에 대한 존경심으로 충만한 1박 2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위대한 결정입니다.